자, 이제 누비분들은 이제 들이 이제 감기의 종말 오구나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거인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이제 강한 무기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강한 걸 들고 대기하고 초록불이 들어오고 문이 열릴 거예요. 3층 밖에 나가면 이제 좀비떼가 나오죠. 여기서 어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비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돌릴 사람이 필요하죠. 여기서 돌릴 사람이 필요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이제 체력을 만땅 짓고 이제 스카웃이나 아니면 잭답 이런 걸 두고 이제 빙빙 돌릴 거예요. 예, 돌아야 되겠죠. 돌고 있을 때 나머지 분들이 틈을 봐서 이쪽 이렇게 빠져나가서 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한 명씩 나가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 데이터 4개를 전부 해킹하세요. 해킹 이 꾹 눌러주세요. 해킹해주세요. 어구 되는 쪽 이렇게 따라 안 붙어요. 자, 쉬움이니까 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해제. 자, 추출 먼저 여기 도착하면 이제 더 이상 힘들다 안 나가고 가장면 제한 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한 안 나가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다음으로 계단 올라가서 싱크대로 나오죠. 향초 쏴주고 그리고 여기 손 안으로 가리시고 문 밖에서 여기 이거 다 부셔주세요. 부셔주세요. 그러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때 가시면 돼요. 자, 가시고 이제 고인무들이 이제 여기서 OICW로 중첩해서 스킵할 수 있어요. 스킵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도 좀비가 없어야 되죠. 왜냐면 1층에서 없어지겠다. 그러면 좀비 소환하고 한 명이 보험 자리를 가서 컴퓨터실 위에 올라가서 보험을 하시고 내가 그쪽에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다 꺼주시고 이렇게 해서 잠시 해줘도 돼요. 이게 또 필요하죠. 그리고 장치 같은 맵이 있을 경우는 펜슬 향행 키시고 E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OMR로 이렇게 Q 이렇게 눌러주시면 방어해도 돼요. 장치 다 꺼지면 그림을 방어하고 문이 열리면 이제 문 하사표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친절하게 알려주죠. 표시 버튼 눌러주시고 실내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고 10점 모양. 자, 중간 버스 여기서 깅을 해도 돼요. 이 지점에 자, 이 지점에 깅해서 총으로 죽이면 돼요. 고인물들이 이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어려운 것 같은 경우
거기 와서 문이 열리고 납하게 되세요. 꼬린 좀 전에 죽인 여자 여기 있죠? 또 여자가 중간 버스 한번 잡아놓고 내려오면 잡읍시다. 이 보스도 마찬가지로 스프레이 뿌린 지점에 끼워주세요. 여기 반투명으로 된 거 다 끼워서 이 버튼 눌러서 쪼아주세요. 쪼은 다음에 이것도 있고 저 끝에도 있죠. 총 5개거든요. 5개. 오, 깜짝이야. 놀랬죠? 예, 촉수. 촉수 자리. 무시하시고. 5개. 다 모은 다음에. 시작 직전에 가서. 저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볼드 맞죠? 이게 움직여요, 이제. 작동되죠? 작동이 다 되고, 끝 지점에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위가 바위가 무너지면서 얘를 죽습니다. 그럼 길이 열리죠, 길. 그때 길이 열리니까. 빨간 표시 지점까지 가면 돼요. 여기서 끄시고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은 상징이 없죠. 가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네. 여기 떨어지면 골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길을 가서 다이너마이트 길 뚫고 문이 열립니다. 독가스 신경이 지장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또 안에서 얘를 안으로 끌어 들여야 돼요. 들어왔죠? 그러면 다 같이 얘를 죽이세요. 자, 죽이고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전기 흐름이기 때문에 다 가르시고 전기 사라지죠. 그래서 꼬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에요. 빨간색 표시 보스존. 자, 지켜보겠죠. 강철 강화유리 자, 괜찮은지 부수주세요. 부수면 이제 변신합니다. 보스가 개생물체로 변신합니다. 여기 썩소 변하면 종료포, 변료포, 펜슬 이걸로 한꺼번에 타고
계속 후두려 패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순식간에 녹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마칩니다. 안 그러면 구석에 사람들이 좀 흩어져서 총으로 쏘고, 그러면 이제 쉽게 무난하게 깰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끝.